길게 빠져나갔고요. 네. 네. 조재호 선수의 또 시원한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이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득점을 지금까지는 모두 뱅크샷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 네. 지금 코너를 상당히 바짝, 네, 지금처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성림 선수의 득점. 모든 선수에게 첫 경기가 가장 뭐 힘든 경기긴 한데, 조재호 선수, 팬들, 그리고 조재호 선수를 많이 보셨던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조재호 선수의 공격력을 익히 알고 있고, 네. 조재호 선수의 평균 득점이 사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탑 클래스 안에 정말 네. 정상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크고, 저희가 그런 폭발적인 또 득점을 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재호 선수가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너무 크게 보여요. 아, 지금 뭐 키스 빼내기 위한 두께 사용을 했는데도, 자, 키스가 나면서. 자, 이성림 선수도 뭔가 연결이 될듯 하다가 이렇게 또 놓치는 장면, 네,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이 이제 짧아져야 되는데. 네. 득점이네요. 점수 3대2. 첫날 세트이블이고, 이렇게 첫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마지막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거든요. 네. 대부분 각도가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우, 조재호 네. 선수. 네,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 앞돌리기도 아주 어려운, 네, 공략이고요. 마지막이 역회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득점이 되죠. 점수 4대2. 자, 이제 빨간 공과의 키스, 네, 나지 않고. 좋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득점. 연속 3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오늘 뭐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조재호 선수와 이성림 선수의 어떤 이런 득점의 차이. 네. 뭔가 비슷하게 경기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닝이 조금씩 진행이 될수록 점수차가 벌어지죠. 그렇죠. 네. 이번엔 득점되지 않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이번에도 과감한 시도를 해봤는데, 어우, 지금 이 각도가 오히려 길게 빠져나가는. 지금도 원래 공이 이렇게 돌면 돌수록 짧아지는 각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길어지는 진행. 이런 게 이제 첫날 테이블 컨디션이에요. 자, 지금 이 득점 됐습니다. 아, 성공하면서 3대 5, 두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뒤돌리기, 앞돌리기죠. 네, 뒤돌리기 선택을 할줄 알았는데, 앞돌리기로 시도를 했고요. 조금 안정감 있는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회전값을 맞춰내지 못했네요. 네. 키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 좀 얇은 두께 사용을 하고,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런 섬세한 좋은 부분이 이성림 선수에게 오늘 가장 지금 뭐 아쉽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가 네. 싶은데, 이렇게 놓치고 나면 조재호 선수가 꼭 득점을 하고요.
조재호 선수 지금처럼 편하게 공략하는 부분은 정말 뭐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조재호 선수보다 이제 강자 만났을 때는 이제 저런 부분이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 조재호 선수죠. 자, 지금도 빠르게 각도를 체크를 하고요. 자, 놓치면 안 되는데. 아, 아하. 여기서 놓칩니다. 네. 조재호 선수도 첫 번째 각이 만들어진 순간에 제가 움찔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긴 했지만,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넉점 차. 상당히 예리하게 붙게 사용해주면서, 네. 들어갔습니다. 지금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짧은 각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네. 배치였는데, 아, 이성윤 선수. 네, 첫 번째 공 해결을 잘했습니다. 바로 앞돌리기로. 아, 지금은 회전량으로 봐서는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오히려 긴 쪽으로 시도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있네요. 좀 짧은 쪽으로는 각도를 만들어내기 좀 쉽지 않았거든요. 네. 뱅크샷. 네. 네. 그대로 성공. 점수 9대 4. 이성림 선수는 한 점, 네, 이후에 연속 득점이 절실한데 나오지 않고, 네. 조재호 선수는 또 어려운 배치에서 이렇게 뱅크샷으로 또 스타트를 또 이어나가고, 두 선수가 경기하는 오늘 내용이 좀 대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공, 네. 이번에도 득점이죠. 충분히 회전량 살려내면서 뒤돌리기.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성림 선수는 지금 한 걸음씩밖에 못 나가는데, 조재호 선수는 껑충껑충 지금, 네,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6점 차까지 벌어진 상황. 지금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실력차가 보이는 부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아. 대회전 시도해봤던 조재호 선수. 네. 지금보다 좀더 얇은 두께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뭔가 좀 착각을 한, 네.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득점 성공. 이성림 선수 여기서가 중요해요. 지금 공타 없이 4이닝 동안 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앞돌리기에서 성공을 또 해줘야 되는데. 네, 네, 됐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 앞선 공격에서 조금 길게 진행이 됐던 모습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짧은 쪽으로 또 득점이 됐고요. 완벽한 득점은 계속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오, 지금 회전이 있으면, 네, 자, 득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네, 네,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연속 4득점, 오늘 들어 가장 높은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 회전 보세요. 거의 뭐 네. 최대한으로 지금 돌고 있는 노란 공인데 지금 단단장으로 맞는 네. 상당히 큰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요. 목적골을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에서 한번더 사실 어려운 거 배치였기 때문에 창의적인 또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뭐 목적구들이 맞지 않으면서 조재우 선수는 또 출발이 네, 쉬운 배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적 손쉬운 득점을 올렸고요. 점수는 11대 8. 뭐 두꺼운 두께에서 득점 올렸고요. 12대 8. 약간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더블 쿠션. 쿠션에서 목적구들이 살짝 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한 진로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배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노란 공 왼쪽 두께 앞돌리기죠. 네. 들어왔습니다. 멀리 있는 공이었지만 뭐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켰고 내 공에 이제 회전값 정확하게 맞춰낸 지금 뭐 정석 같은 득점이 나오면서 포지션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 거의 예전 초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PBA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네, 초구 배치인데 초구 배치와 아주 흡사한 뒤돌리기가 나와서 득점과 동시에 포지션. 그리고 마지막 한 점. 네, 지금 뭐 짧은 쪽으로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속 4득점으로 2세트 마무리까지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15대 8로 2세트도 조재호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확실히 뭐 중간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내는 능력. 뭐 조재호 네. 선수가 한수 위에 뭐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 0이고요.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